안녕하세요. 아재TV 인사드립니다. 첫 번째 인터뷰 영상이 좀 과격했다라면 죄송합니다. 제가 사용하는 고글이에요.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비비탄을 신나게 많이 쌌습니다. 쌌고 제가 왜 이런 영상을 찍었냐. 요즘 제가 느끼는 건데 뭐 분명히 이제 이 영상을 올리고 나면은 분명히 저에 대해서 뭐 욕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아닌 분들도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. 우리가 이 비비탄 총 에어소프트건을 사용을 하면은 지금 저도 슈팅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건데 예, 이런 식으로 이 비비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취미생활을 즐기잖아요. 근데 이 비비탄 총을 쏘다가 다치면은 아픕니다. 예, 비비탄에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. 지금 여기 제 팔에 보이시죠?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맨살에 맞아서 그렇습니다. 맨살에 맞았고 지금 뭐 다른 부분도 저 게임에 가서 맞은 부분이 많아요. 지금 맨살에 맞으면은 이렇게 자국이 생깁니다. 자국이 생기는데 뭐 아프죠. 맞으면 아프죠. 근데 대신에 이런 살 같은 데 맞으면은 그냥 아프고 잠깐 여기 이렇게 자국만 생기고 조금 지나면 회복이 되죠. 하지만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게 우리 신체 중에서 이 눈은 정말 눈이 한번 상처를 입거나 다쳐서 비비탄에 혹시나 만에 하나 비비탄이 눈에 맞아서 실명이 되면은 이거는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겁니다. 예. 제가 요즘 유튜브 영상들도 많이 보고 제가 아무래도 에어소프트 유튜브를 생활을 하고 또 에어소프트건을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고 또 비비탄 총 쏘는 영상들을 많이 봐요. 많이 보는데 의외로 이 게임을 뛰는 유저들은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. 게임 뛰는 분들은 이 고글이나 이런 거 마스크 안 차면은 게임에 참가도 못 해요. 근데 뭐 욕먹을 각오로 할게요. 이게 타사 유튜브도 마찬가지지만 테스트 사격을 할 때 고글 안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. 예. 그리고 제가 잘 모르는 분들도 유튜브에 이렇게 비비탄 총 영상 올리시는 분들도 뭐 고글 안 쓰시는 분들이 의외로 제가 생각보다 많은 거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. 설사 내가 0.2줄, 0.1줄 아니면은 어린이용 비비탄 총을 가지고 집에서 사격을 한다라고 하시더라도 이 고글은 내 생명의 최소한의 기본입니다. 이 고글은 마스크를 안 써서 이빨이 깨지면은 임플란트 하면 되고 라미네이트 하면 됩니다. 근데 우리가 눈은 한번 손상이 되면은 이거는 뭐 치료 자체가 안 돼요. 평생 영구적인 장애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. 그만큼 우리 눈은 소중한 거예요. 그래서 비비탄 총을 쏘실 때 절대 고글 없이 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. 조금 영상이 불편하시다든지 불쾌하셨다고 하면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하지만 요거는 제가 에어소프트건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유저로서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에요. 그런 말씀 하실 수도 있어요. 자기가 다치는데 뭐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지만 그렇죠. 뭐 본인이 안 쓰고 있다가 본인이 다치는 걸 뭐라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거 하나만 쓰면은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.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굳이 안 써가지고 뭐 그렇게 위험하게 에어소프트 생활할 필요는 없잖아요.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요 5,000원짜리거든요. 제가 요즘 주로 거의 써요. 슈팅할 때 5,000원짜리. 5,000원짜리 고글을 써도 웬만하면은 비비탄 총으로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. 깨지지 않기 때문에 비싼 거 안 쓰셔도 돼요. 제가 생각할 때 뭐 예전에 저는 오클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라이딩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쓰는 고글들 있잖아요. 루디나 이런 것들. 좋죠. 좋은 거 쓰면 좋아요. 아무래도 시인성도 좋고. 하지만 뭐 한두 번 써오는데 그런 비싼 고글보다 3,000원짜리 5,000원짜리 이런 고글 사서 쓰셔도 충분하니까 비비탄 총 쏘실 때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제 채널 구독자분이 대부분 30대 40대 50대 분들이라서 뭐 어린이 분들이 잘 안 볼 수 있지만 어린이 분들 특히 어린이 친구들 고글은 꼭 쓰고 비비탄 총을 사용을 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.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비비탄 총으로 뭐 벽을 쏴서 유리를 깬다든지 하는 영상들이 뉴스에 타고 하는데 이 비비탄 총을 가지고 사람을 맞춘다든지 했을 때 문제가 뭐냐니까 특수폭행죄로 걸려요. 예, 그렇기 때문에 절대 비비탄 총을 가지고 제 앞에 인트로 영상 대문 영상에도 제 채널 대문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. 비비탄 총으로 사람뿐만 아니고 동물
맞추지 마십시오. 왜 멀쩡한 동물들한테 비비탄 총을 쏩니까? 게임장 가서 안전한 장구를 차고 우리가 사람을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길 가는 사람한테 쏘면 안 되고, 길 가는 차에다가도 쏴도 안 되고, 고양이, 개, 뭐 이런 동물, 새 이런 동물 쏘시면 안 됩니다. 그랬을 때 이게 단속이 되고 적발이 됐을 때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이 될 수 있는 거 꼭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. 아무튼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예전처럼 재미있는 리뷰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.